틀린 거 다들 고쳐보았나요? 안 고쳐봤어요? 제 말고 시제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하라는 거예요. Is he going to eat lunch with us? Be going to do죠. 그는 점심을 우리랑 함께 먹을 계획이니? 그랬더니 No, he has already eaten. 하면 되겠죠. He has already eaten. Okay, 그래서 has eaten.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인지 얘기해 주시고 좀 이따가. 그 다음에 he looked tired. 그가 언제 어때 보였대요? 과거에 피곤해 보였대죠? 여러분들 얘기죠? 그랬더니 right. He had been running 하면 되겠죠. 왜 had been running이 이 had been running이 무슨 시제인지 얘기해주고 왜 had been running의 형태로 써야 되는지를 얘기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Have you finished reading the book? 너는 뭐그책 읽는 거 완료했니? Yes, I have. Yes, I have. 뒤에 생략된 말 얘기해주시고요. Yes, I have. 뒤에 무슨 말이 생략되었는지. What have you been doing? What have you been doing? 그랬더니 I have been sitting here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Have you been doing이 무슨 시제인지, I have been sitting이 무슨 시제인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Is he going to eat lunch with us? 우리랑 같이 점심 먹을 계획이니? 계획을 물어봤고요. No, he has already eaten. 그래서 기태야, 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니? 완료 용법이죠. 오케이, no 뒤에 생략된 말이 뭐지, 기태야? 어... 아, 그... No, he has already eaten. 지훈아, no 뒤에 생략된 말이 뭐지? 응. 노 유 해븐트. 노유 해븐트. 히 해즈 올레디 이든. 아이 노히 노. 노히 해즌트. 노히히 해즌트. 노히 해즌트? 노히 해즌트 얘는 뭐가 생겼어? 모르겠어? 명인이 생각엔 뭐가 생겼던 것 같아? 초유 생각엔 뭐가 생겼던 것 같아? Where's no, he isn't going to eat lunch with us가. He isn't going to eat lunch with us. 아니, 그는 he isn't going to eat lunch with us. 우리랑 같이 점심을 먹지 않을 계획이다. Because he has already eaten lunch. 그가 벌써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겠죠. Okay, 그 다음에 he looked tired. 그가 과거에 피곤해 보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Right. Right. Right은 뭐 대신 왔는지. Right은 yes 뭐뭐뭐 대신 왔죠. 그렇죠? Yes, 뭐, he had been running. 그래서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러죠? 과거 진행형 was running, he was running. 과거 완료 진행형이 나오는데 과거 완료 진행형. 그럼 왜 과거 완료 진행형을 써야 됩니까? 옛날에 했으니까. 옛날에 하고 지금도 하는 조수하는 그렇죠. 그가 피곤해 보인다고 여기 무슨 시제로 얘기했어요? 여기에 과거에 피곤해 보였다고 얘기했으니까 과거에 피곤했던 이유는 그 과거에 피곤했던 시점보다 더 이전에 달리기를 했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right은 yes 뭐로 바꿔 쓸수 있죠, 수민아?
Yes, he. Yes, he did. 그렇죠. Did는 뭐 대신었어요? Yes, he looked tired. 대신 온 거죠. Yes, he did. He looked tired. Yes, he did. 그는 피곤해 보였었어. 그래, 그랬었다. Look이 일반 동사의 과거형 형이기 때문에 Yes, he was도 아니고 Yes, he does도 아니고 Yes, he did가 looked tired 대신 오는 거죠. Yes, he did. He had been running. 그가 because 뭐 because 같은 놈 되겠죠. Because he had been running. 그가 달리기를 했었기 때문이야. 피곤해 보였던 것보다 더 과거에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대과거 완료 진행형 과거 완료 진행형 시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Have you finished reading the book이죠. Have you finished? 너 독서 다 했니죠? Yes, I have. 비태야, Yes, I have. 뒤에 생겼던 말이 뭐지? Yes, I have finishing the. Yes, I have reading the book이 생겼죠. 오케이. 그래서 뭐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당연히 완료적 용법이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완료적 용법으로 다 완료했다. Yes, I have finished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What have you been doing? 그래서 여기나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러지? 과거 완료, 현재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 가지고 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I have been sitting here. 난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앉아 있었으며 지금도 여기에 앉아 있는 중이다 라는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로 표현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태야 이번 시험 어떻게 느껴졌어? 응? 제일 최근에 배운 게 헤드 PP라서 다 헤드 PP 쓰면 되는 거야 그냥? 어떨 때 헤드 PP를 쓰고 어떨 때 have, has PP 써야 되고 이런 거 알겠어? 어? 잘 모르겠어? 오케이. 그 다음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오케이. Since Monday가 뭔 뜻이에요? Since Monday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월요일 이후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day Have walked here since Monday죠. 오케이. 그래서 since Monda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좀 이따가 누군가가 질문 문장도 만들어 주시고요. They have walked here since Monday. 그들은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경험 계속 결과 Have walked가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엇인지 그쵸?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ndrew 그래서 기태야 이번 문제 답이 뭐니? 피니시드니 has finished니 피니시드지 그치? 왜? 앤드류 finished the work 2 hours ago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치? 왜 그렇지? 왜? 오보나 비포 같은 데 들어가면 그쵸? 이상하게 머릿속에 넣어놓지 마시고요. 예, 명인아 왜 피니시드가 답이지? 오고 때문에 안 된다. 한 50% 알고 계신 것 같고요. 2 hours ago가 뭔 뜻이에요? 2 hours ago. 2시간 전에. 라는 뜻이죠. 2시간 전에. 그래서 2 hours ago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좀 이따가 뭐라고 물어볼지 의문 문장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hey had gone이겠죠. 뭐. They had gone when he arrived at the party.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뭐 해버렸다?
그들은 가버렸다. When he arrived at the party. 그가 뭐 했을 때? 파티에 도착했을 때. 그래서 이 when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when이 들어왔을 때, 이 when과 같은 녀석을 보고, 무슨 무슨 사라고 얘기하고, 이 무슨 무슨 사가 들어오면 문장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had겠죠? 그렇죠. I had never traveled by ship until I was 10 years old. 오케이. 그래서 여기나 왜 have가 아니고 왜 had를 해야 되는지 얘기 좀 해줘 봐. I had never traveled by ship until I was 10 years old. 그렇죠. 이 문장의 뜻이 뭡니까? 나는 뭐 해본 적이 없었다. 배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내가 뭐가 될 때까지? 내가 10살이 될 때까지라고 했는데, 내가 10살 될 때까지란 표현이 과거고, 그러면 내가 배로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건 10살 이전까지의 무슨 정보? 경험이죠. 됐습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려니까 현재 완료가 아니고 뭐? 과거 완료 시제. had never traveled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태야, since Monda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하우롱? have they worked here 하면 되겠죠. How long have they worked here?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에서 일했습니까? 라는 문장이 뭐라고? How long have they worked here? 그렇죠? 그러면은 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 무슨 형용법이야? 계속적이죠, 당연히.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니?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일했어. 그렇다면 명인아, 2 hours ago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When did Andrew finish the work죠.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했어. 중학생들이 완료 시제에서 맨날 틀리는 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은 현재 완료 시제하고 같이 못 쓴다고 내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고 학교 선생님들이 맨날 시제 가지고 이 문제 낸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해 보세요. 얘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고 이건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쿡 찍는 거라 그랬고 그리고 기태야. before는 우리말 해석은 뭐지만 전에 또 그림 그려야 돼? 이렇게 전에라고 이렇게 전에 I have been to China before 된다고 난 전에 중국에 가본 경험이 있어 어떻게 전에 가볼게 이렇게 시간의 덩어리적 전이기 때문에 before는 얼마든지 현재 완료 시제 덩어리적 시제랑 쓰인다고 에? before하고 어구하고 같이 취급하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그들은 가버렸다. 거기에 뭐 arrived at the 휴가 뭐 파티에 도착. 이 when과 같은 애를 보고 무슨 사라 그러죠? 무슨 사라 그러죠? 접속사라 그러죠. 접속사가 나타나면 주어 동사 두번쓸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한 동작이 과거였으면 내용상 오케이. they하고 he는 만났어 못 만났어? 못 만났죠. 그래서 그가 뭐 했을 때 파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뭐 해버렸어? 떠나버렸죠. 그렇죠? 그다음에 못 만났다. 그들과 데이와 히는 못 만났다라는 내용을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떠난 것이 그가 도착했던 시제인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가 돼야 되니까 헤드곤을 써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4번은 아까 명기니까 잘 설명해 줬고요. 그다음에 캐롤 스터디드 왓? 티칭 피직스 웬? 3 years ago. 캐롤이라는 사람이 3년 전에 피직스가 뭔데? 육체적인 피지컬? 육체적인 피지컬 에듀케이션 육체를 가르쳤다. 기계 기계다 머신이다 철학이다 기술이다 피직스 물리학이야 물리학
철학이랑 비슷하다. 캐롤이 언제 3 years ago에 무엇을 teaching physics 한 것을 시작했다. 3년 전에 물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she teaches it now. 여전히 가르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3년 전에 3 years ago가 for 3 years, for 3 years의 뜻은 3년 동안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면 캐롤이 3년 동안 계속한 행동은 물리학을 계속 가르쳤죠. 그렇죠? 그럼 캐롤은 여기에 시제가 teaches는 무슨 시제고 현재 시제고 started는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행동은 계속 가르쳤으니까 Carol has thought 이렇게 하면 되겠죠? Carol has thought physics for 3 years. 그쵸? 조용아. 아니야? thought가 아니고 뭐야? T-A-U-G-H-T T-A-U-G-H-T 어우, 이걸 아는 사람이 그랬어? 오케이. 너도 명인이랑 같이 한번 시험 칠까? 아, 괜찮겠어? 사양할래? 어? 동사 3단 몇이 틀렸더라고. 나 she went to Russia and she is not here now. 그녀가 언제 러시아에 갔대요? 과거에 러시아로 갔고 언제 여기에 없대요? 지금 여기에 없대죠. 그렇죠. 그러면 철영아, 그녀는 러시아로 뭘 해버렸다 그래야 돼? 그렇다면 그녀는 러시아로 가버렸다는 표현은 어떻게 할래? She has gone to Russia. She has gone to Russia. She had gone to 아니야? 왜? 아 계속 그렇죠. She has gone to Russia는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영역법? 계속 영역법이죠. 계속 러시아로 가는 거죠. 그렇죠. 계속 가는 거죠. 무슨 영역법이다? 결과 영역법이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초영이가 has gone to 하고 같이 했는 거 나머지 두 개 더 얘기해줘. been to. been to. 무슨 been to? 무슨 been to? have, has been to. 뭐 have been to 하죠. have been to랑 또 have been at. have been 뭐예요? 뭐 at 했는데 have been in. 그래서 have been to는 어디 어디에 가본 뭐가 있다? 경험이 있다. have been in은 어디에 계속 산다. 계속적. 그 다음에 has gone to는 어디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 없다라는 결과적 용법이다. 이 구분하라. 중학교 시험에서 자꾸 물어보더라 쓸데없이. 예, 그 다음에 3번 문장. My father gave the glove to him but he lost it 하고 있죠. 오케이. 글러브를 이렇게 쓰기도 하나? 이 글러브는 왜 단수지? 그렇죠. 야구 글러브라서 그렇죠. 아버지께서 그에게 야구 글러브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잃어버렸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대시 나왔죠. He lost the glove that his father gave to him. 오케이. 그래서 여기나 이 that은 뭐한 놈이니? 접속사 대시다. 어? He lost the glove that his father he... 접속사 되시다. 어, 기태야. 접속사 된 맞아? He lost the glove that his father gave to him. 접속사 되시다. 응. 왜 수민아 이런 대사를 보고 뭐라 그래? 관계 대명사 대시라고 하죠. 그렇죠? 그가 뭐 했다? 잃어버렸죠. 잃어버렸다가 시제가 뭐예요? 과거에 잃어버렸죠. 장갑이죠. 장갑. 야구 장갑이 뭐였는가? 장갑은 장갑인데 누가 뭐 했던 그의 아빠가 그에게 주었던 장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잃어버리는 것보다 주는 행동이 더 과거니까 이 두 문장 여기에는 gave도 과거고 lost도 과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한 문장이 되었을 때 접속사나 관계사 같이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장치가 사용되고 이때는 전후 관계를 밝혀줘야 되는 것이 맞다 했죠. 잃어버리는 것보다 좋던 게 과거니까 뭐 답은 had given to him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너는 어디서
얼마나 오랫동안 뭐 했니? 살았니?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넌 살았니? Have you lived 어디서? Here. 이 문제는 뭐 틀린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이 사람은. 다음 누구는? 나는 how long? What? 뭐 하고 있다? 칠하고 있고 딱 봤더니 지금 이 순간도 칠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를 했으며 지금 말하는 순간도 그 행동을 하고 있는다. 그래서 I have been painting the wall 하면 되겠죠. I have been painting the wall for 2 hours. 오케이. 그래서 for 2 hour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좀 이따 누가 하고 이 부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칼질하기. 언제 내가 도착했을 때 누가 어찌 뭐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도착했을 때가 무슨 시제야? 과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떠난 건 내가 도착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과거니까 the train had not left yet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when I arrived 놓고 그 다음에 이걸 그냥 기차는 벌써 떠났니? 라는 문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도착했을 때로 해서 네가 도착했을 때 기차가 벌써 떠났니? 라는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로 하죠. 그러니까 그 기차는 네가 도착했을 때 벌써 떠났었니? 라는 의문문. 이 부분은 의문문을 바꾸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습니까? 네가 도착했을 때 기차는 벌써 떠났니? 라는 의문문. 됐습니까? 오케이. 첫 번째 질문. For 2 hour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키테야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좀 더 자연스러우려면 How long have you been painting the wall 하면 되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벽을 칠했니? 라는 의문이 뭐라고요? How long have you been painting the wall? 하면 되겠죠. How long have you been painting the wall for 2 hours?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네가 도착했을 때 기차는 벌써 떠났니? 라는 의문문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명인씨? 그렇죠. Had the train 기차는 벌써 떠났니? 네가 도착했을 때 난 놀 이유가 없고요. Had the train left 벌써 yet 하면 되겠죠. Had the train left yet when you arrived 하면 벌써 네가 도착했을 때 벌써 떠나고 없었니? 그랬더니 No, it had not left yet when I arrived 라고 대답하면 되겠고요. 계속 칼질하기. 누구는? 나는 무엇을 프랑스어를 뭐 해본 경험이 없다? 배워본 경험이 없다? I have 안 배워봤으니까 haven't 해야 되겠다. 그쵸? I haven't never learned French 하면 되겠죠? 아닙니까? Okay, haven't 하면 할 필요가 없죠. 왜? never가 있잖아요. I have never learned French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 내가 병원에 갔을 때 누구는? 나는. How long? 어떤 상태였다? 아팠었다. 그럼 내가 when I went to see a doctor죠. 내가 병원 갔을 때를 when I went to see a doctor인데 무슨 시제야? 과거죠. 그러면 내가 아팠던 건 진찰받으러 가기 전이죠. 그래서 I had been sick 하면 되겠죠. I had been sick for a month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각자 뛴 점. 지훈이는? 사소한 건 없고 디테일하지가 않아. 해브를 해브로 적었어. 왜? 누가 해브로 적었어? 아니 저거 일본 틀렸는데 배워본 적이 없다 해서 저게 그 없다라고 해서 그냥 헤드인 줄 알고 헤드 연구. 그래서 네가 뭘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냥 저거 문장 잘 모르겠는데 디테일하지 않은데 또 왜 모르겠어?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라고?
피지스하고 오버의 차이점 뭐냐? 피트는 저 이제 해당 해보고 싶다. 정말 진짜. 네. 오케이. 2차 시험 보고 어디 갔어? 제가 네, 2차 시험 치러 온 거 알죠? 아, 이 뭐 어, 또 이기는 아무것도 어, 복수. 복수 가자. 어. 용수다. 용수다. 하원이니 또. 좀 디테일한데. 오케이, 좋습니다. 예예 예. 예. 두 사절? 뭐 나는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다. 뒤에 붙일 수 있는 과거 표현들. 5분 전에, 10분 전에, 작년에, 100년 전에, 10년 전에 이런 말들. 내가 5살이었을 때, 내가 6살이었을 때 이런 표현들 다. 이게 훅 찍는 과거. 그러니까 내가 5살이었을 때 영어로 표현. When I was five 이런 거. 그러니까 뭐 after dinner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안 돼요.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언제? 저녁 먹고 다음에 이런 것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수동태 파트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20쪽이고 여러분들 몇 쪽이냐? 단순 수동태부터 문제수요 97쪽이네요 정리 좀 해놓고요. 그때는 다 해오셨죠? 그래서 빛이나 비트는 누구한테 온 거야? 빛이나 비트는 누구한테 온 거예요? 나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로부터 왔죠. 바이트의 뜻이 뭔데? 물다. 바이트 빛 비트니죠? 다 외운 기억 나죠? 바이트 빛 비트는 뭔가? 그다음에 어쩌고저쩌고네요. 그래서 the mail carrier was bitten by the dog이겠죠. 그래서 우체부가 뭐했다? 물은 거야, 물린 거야. 오케이, 바이트 물단데 얘를 보고는 뭐라 한다? 입장 바뀐 어떤 시, 물린이라는 어떤 시니까 어떤을 어떻다 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동사죠. 그러니까 좀 이따 능동태로 좀 바꿔주시고요. 능동태로. 그다음에 he was invited. Yesterday가 보이죠? 어제 파티에 초대받았으니까 he was invited to the party yesterday. 좀 이따가 능동태로 좀 바꿔주시고요. 그는 초대받았다. 어디에? To the party.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Yesterday.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어제 파티에 초대받았다. 네, was the book opened by him이겠죠. Was the book opened by him? 그 책은 그 남자에 의해서 열렸습니까? 열렸습니까? 라고 묻는 것도 마찬가지 능동태로 좀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English is not spoken in this country. 영어가 뭐 되지 않는다? 사용되지 않는다. 이 나라에서는 마찬가지 능동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1번 문제, 1번 문장 설영아 능동태로 바뀌면 뭐지? The dog bit the mail carrier. 오케이. 그래서 bit를 쓴 이유는? 과거형이죠. 왜 과거형을 썼죠? 좀 물린 게 표현이 무슨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과거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 개가 물었다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 과거를 써야 되겠죠. 바이트의 두 번째 형태인 the dog bit the mail carrier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he was invited to the party yesterday. 그래서 명인아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The party 큰일 나는 짓이죠. 그쵸? 1문장을 능동태로 바꾸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문장은 지금 그는 초대받았다.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이건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행위자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예요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by me라는 말이 있다. 진짜 by me가 생겼죠. 진짜. 그러면 누구한테 맞고 묻는 거지? I invited. invited 내가 초대했다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궁금한 게 뭐겠어? whom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 궁금하겠지. invited에 무슨 어가 와야 돼? 목적어 와야 되겠지. I invited him. whom에 대한 대답이 중요하니까 whom 그 다음 뭐고 그 다음 뭐겠어? where에 대한 대답 뭐겠지? to the party. 그 다음 where에 대한 대답? yesterday. I invited him to the party yesterday. 수동태로 바꾼 게 he was invited to the party yesterday. 마찬가지 was invited가 과거시제니까 내가 초대했다라는 표현도 이렇게 과거시제 I invited him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was the book opened by him? 그 책은 그 남자에 의해서 뭐 펼쳐졌나요? 라는 얘긴데요. 키테가 생각하기에 능동태를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 He Did he open the book? 그렇죠. 잘했죠. Did he open the book? 다 알고 있었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죠? 그는 그 책을 펼쳤습니까? Was the book opened가 시제가 과거니까 그는 펼쳤었니? 라는 질문 자체도 무슨 시제가 돼야 됩니까? 과거 시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did he open the book? 이라고 물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능동태, 수동태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Did he open the book? Yes, he did. No, he didn't. Was the book opened by him? Yes, it was. No, it was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English is not spoken in this country. 그래서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지우는 어떻게 되지? 그렇죠. 그래서 by them 이란 말이 생겼죠. 그러면 어떻게 되지? They speak. 막 붙여. 어. They don't speak English where? In this country. They don't speak English in this country. 그들은 이 나라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nglish is not spoken in this country. 오케이. 여기서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어떻게? 뭐 한다? 시제가 뭔 것 같아? 현재죠. 그러면 더 기타? Is played by her. 안 되겠죠. The guitar is played by her. 좀 이따가 능동태로 좀 바꿔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이번 누가? 어떻게? 뭐 당했다? 오케이. 시제는 뭔 것 같아요? 그래서 the bridge was destroyed. 오, 발음 좋은데. Was destroyed by a storm. This is to leave. 그 다음 누구는? 어떻게? 뭐 하지 않았다? 깨지지 않았다. 시제가 뭔 것 같아요? 그래서 the record was not broken by anyone. 안 되겠죠. The record was not broken by anyone. 마찬가지 능동태로 바꿔주시고 간단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나 이거 능동태로 바꾸면 뭐지? She played the she played she played th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서 그 기타는 폭풍에 파괴되었다 라는 거를 뭐 눈치를 보면 어 storm. 그 다음에 여기 쓰기 전에 이렇게 한번 쳐다봐야죠. 그쵸? 무슨 시제로 파괴됐으니까. 그래서 the storm 과거 시제로 destroyed what the bridge 하면 되겠죠. A storm destroyed인데 이상하게 썼네요. destroyed 안 썼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시제가 과거니까요. break의 상단변신이 break, broke, broken 이니까 hey, anyone 넣는 건 이상하다. no one
broke the record. 이렇게 능동태로 바꾸고 있고, 그 누구도 깨지 못했다. No one broke the record. 오케이. 다 됐죠? 넘어갈까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She plays the guitar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이런 거 주의하시고 사소한 실수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라도 teacher found 누가 뭐 했다? 선생님이 발견했다. 무엇을? 그 열쇠를. 발견했던 거 시제가 뭐다? 과거죠. 그러면 그 열쇠가 발견된 게 과거니까 the key was found by the teacher 하면 되겠죠. He was found by the teacher. 그 다음에 the old lady didn't catch the bug. 그래서 할매가 뭐하지 언제 뭐하지 않았다? 과거에 잡지 않았다. 무엇을? 그 벌레를. 그러면 그 벌레가 언제 뭐 당하지 않았다? 과거에 잡히지 않았다. 그럼 그 벌레가 과거에 안 잡혔다는 the bug wasn't 다 알죠 이거는 caught by the old lady 하면 되겠죠. 뭐 catch, caught, caught는 다 알죠. 그렇죠? C-A-U-G-H-T. The bug wasn't caught by the, by the old lady. 다음에 Does she watch the film? 그녀는 그 영화를 보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영, 시제가 현재니까 그 영화가 뭐 시청당합니까? 그녀에 의해서 무슨 시제로 시청당합니까? 현재 시제로 시청당합니까? 라고 하고 싶으면 그 영화가 시청된다가 뭡니까? The film is watched 인데 내가 필요한 거는 의문문이니까 is를 앞으로 보내고 is the film watched by her 하면 되겠죠. is the film watched by h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영어 문장 써보자. 누가 언제 어떻게 뭐 당했다. 오케이. 그래서 어제가 영어로 뭐예요? 그러면 구입되었다 시제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과거. 그래서 그 차가 과거에 구입되었다? The car was bought by him yesterday. Yesterday by him.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둘 다 부사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걸 먼저 보내면 돼요. The car was bought by him yesterday 해대고요. The car was bought yesterday by him. 그건 부사기 때문에 자기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걸 먼저 쓰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The car was bought by him yesterday. The car was bought yesterday by him. 근데 bought by him yesterday가 훨씬 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 자연스러운 표현이겠네요. Bought by him yesterday. 다음 계속해서 누가 그 컵들은 어떻게 너에 의해 언제 깨졌니? 과거에 깨졌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얘 안만 길어봤자? Day. Day죠. 그러면 were they broken by you? 원래대로 day 대신에 were the cups 하면 되겠죠. Were the cups broken by you? 하면 되겠죠. Were the cups broken by you? Were they broken by you? 오케이. 그 다음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 관로하는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프로토콜은 뭐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죠? 그렇죠. 뭘 추측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문장을 완성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기태가 생각하기에는 the car, be, ought, what should, to 가지고 만들고 싶은 문장의 뜻은 뭔 것 같아? 그렇죠. 그 차는 새 차를 되어져야만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 차는 새 차 되어야만 해요 라는 거. 그러면 영어로 표현하면 뭐지? The car ought to be washed 하면 될 것 같다. Ought to be washed. The car ought to be washed. 네, 좀 이따가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좀 바꿔주세요. 맞습니까? 의문문 변환. 의문문으로 만들면 그 차는 뭐 세차 돼야 됩니까? 이런 말을 이 문장을 가지고 쪼물딱거리면 될 건데 어떻게 하면 될 건지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명인아 프로토콜 1번?
풀면서 안 해봤어? 오케이. 그래서 지훈아, 프로토콜 0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그래서 올리브를 이 팀에 있는 플레이 해야 바이트의 뜻이 뭐뭐일지도 모른다겠죠. 배구는 그 팀에 의해서 플레이 되어질 수도 있다 라는 얘기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그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지? 발리볼 might be played by the team 하면 될것 같다. played by the team. 계속해서 3번. 명이나 프로토콜 1번. 그것은 내일까지 완료되어야만 하니, 그렇죠. 이걸 표현하면 Will it be finished tomorrow?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Will it be finished tomorrow? 오케이. 그래서 명이나 평상시에 공부를 할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꾸 생각을 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거 수학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Will it be finished tomorrow?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수면 1번 프로토콜 뭐지? 플랜이지 뭔지를 모른다. 그래서 철용 프로토콜 1번 웨이스트가 뭔지를 모른다. 와 진짜 어휘 수준 대단한데. 웨이스트가 뭔지 모르고 플랜이지 뭔지 모른다. 플랜이지 뭔지 아는 사람. 행성이고요. 웨이스트 뭐예요? 어? 낭비하다. 낭비하다? 아닌가요? 물론 웨이스트가 낭비하다는 뜻도 있어. 근데 여기에 지금 여기 넣었을 때는 낭비하다 일수 없지 않나 혹시? 쓰레기도 쓰레기. 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만들고 싶은 뜻이 뭐야? 저 save our planet 하기 위하여 우리 행성을 구하기 위해서 쓰레기가 재활용되어야만 합니다라는 문장이죠. 기태야,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웨이스트 should be recycled. Should be recycled to save our planet. To save our planet. Okay, to save our planet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볼지. To save our planet 이란 대답을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Okay, 다시 돌아와서 The car ought to be washed. 그 차는 세차되어야만 합니다. 지훈아, 이거 이 부분 바꾸면 뭐지? 이모 그 차는 세차되어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되지? To the car Ought to the car wash be be washed. Ought to the car be washed.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더라? Ought the car washed 해야 되죠. Ought the car to be washed? 했습니까? Ought to는 특이한 조동사라 해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난 계속해서 메이나 to save our planet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모르겠어. 오케이. 기체가 보자. to save our planet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아니지. Should waste be recycled 저거를 be recycled 아니, to save our planet.
To save our place라는 대답이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아, 네. 내가 지금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인지 물어본 거죠, 그것을 저. 어? 이거 뜻이 뭐야? 우리의 행성을 구하기 위하여 뭐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야? 의도를 나타내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Why should waste be recycled? 이렇게 물어야 되겠지. 그쵸. 아니 훈련이 덜 되는 거지. 쓰레기는 왜 재활용돼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Why should waste be recycled? 라고 물었더니 It should be recycled where to save our planet 하기 위하여. 찰지라기 누구는 우리는 어디에 where 뭐 당할지도 모른다 초대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조동사는 철용아 뭐지? 어? may 그렇죠 may도 있고 또 그렇죠 may도 있고 might도 있고 또 should 그건 초대받아야만 한다겠지 또 can? can도 가능하겠네 캔도 있고 또 하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 우드 이 우드 비 우드 말고 could 정도가 있겠죠 전부 may, might, can, could 뭐를 표현할 수 있는 조동사들이야? possibility죠 뭐뭐 할지도 몰라 라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동사 may, might, can, could 등이 있습니다 뭐 이 중에 하나 근데 어떤 느낌의 차이점이 있느냐 may나 can은 좀 더 확신이 있는 표현이고 might나 could는 조금 더 확신이 없는 표현이다 정도로 알아두세요 일단은 그래서 뭐 여기 may 쓰겠습니다 we may be invited 하면 되겠죠 we may be invited to the party we might be invited to the party we can be invited to the party we could be invited to the party 할지도 몰라 계속해서 누구는 우리는 언제 내일 무엇을 시험을 보게 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테스트가 뭐로 쓰인 거예요? 그렇죠 동사로 쓰인 거죠 됐습니까? 테스트의 뜻이 뭐예요? 시험하다 시험해보다 그 차 한번 테스트해봐라 라는 명령문 만들어볼까요? 그 차 한번 시험해봐라 Test the car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거야 우리가 테스트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당할 거니 라고 하고 싶으면 Will we be tested 하면 되겠죠 Will we be tested tomorrow? Will we be tested tomorrow? 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원래는 뭐 시험 시간은 take a test인데 뭐 Will we take a test tomorrow?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요 이걸 억지로 테스트를 동사로서 명사 말고 동사로 써서 이렇게 수동태로도 만들어 보긴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그 규칙들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 의해 뭐 되어야만 한다? 준수되어야만 한다 그러면 기태야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조동사 뭐가 있을까? ought to 가 있다 또 should가 있다 또 must가 있다 또 must be가 있다 점점 이제 아닌 걸로 나오고 있죠 한 개 정도 여러분들 배운 범위에서는 한 개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have to가 있겠죠 그거 하려고 그랬어?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어디서 들었습니다. 수민이 옆에 앉아서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는 것만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중에서 우리는 ought to나 have to는 칸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should로 하겠어. 아, 규칙이네요. 규칙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 되니까 이런 느낌일 때는 must가 낫겠죠. The rules must be obeyed 하면 되겠죠. Why? By everyone. The rules must be obeyed by everyone. 오케이. 그래서 민아, 이거 능동태로 좀 바꿔줘봐. The rules must be obeyed by everyone. Everybody. 얘는 어디 팔아먹었어? Must obey what? The rules 하면 되겠죠. Everybody must obey the rules. 오케이. 다음 그래서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라. Tom may buy the blue box. Tom이 그 파란색 상자를 구입할 possibility가 있다. 구입할지도 몰라니까
그 파란 상자가 구입될 수도 있다. The blue box may be bought 하면 되겠죠. Maybe bought죠. By Tom. We must protect our environment. 우리는 뭐 해야만 한대요? 보호해야만 한다. 무엇을? 우리들의 환경을. 그럼 우리들의 환경은 보호받아야만 합니다. Our environment must be protected by us. 하면 되겠죠. Must be protected by us. Everyone will love the new school uniform. 모든 사람들이 love 할 것이다. The new school uniform을. 그러면 the new school uniform will be loved by everyone. 되겠죠. They are going to open. 그들은 오픈할 예정이다. What a new restaurant. 언제? Next month. Next week. 다음 주에 새 식당을 열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식당이 오픈될 예정이다. 라는 얘기는 A new restaurant is going to be opened. 그렇죠. Is going to be open, O-P-E-N-E-D. 언제? Next week에. 어떻게? By them. A new restaurant is going to be opened next week by the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아이들은 선생님에 의해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럴 때 쓰는 조동사, 지훈아 뭐 할래? Can. 또? Will. 일 되겠어? 안 돼? 몰라. 네 맘, 난, 내, 쿠드. may. might. 전부 다 possibility, 가능성이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 children. children can be taught. taught. by the teacher. 여기는 더를 쓰는 게 자연스럽겠죠. 어떤 특정한 아이들에 대한 얘기니까 the children can be taught by the teacher. 그 아이들은 그 선생님에 의해 교육받을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기태야, 이 차는 도난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 쓰는 저 조동사 뭐죠? will. 그래서 will 써서 조동사만 뭐 수동태 만들면 도난? 훔치는 걸 당하는 거지. This car will not be. This car will not be. 줄여서 won't be. Stolen. Stolen. 됐습니까? This car won't be stolen. 하면 되겠죠. 잘들 하셨고요. 그 다음 비빔피피입니다. 뭐라고요? 비빔피피. My mother is drinking a cup of tea. 엄마가 뭐 하는 중이다? 마시고 있는 중이다. A cup of tea. 차 한 잔을. 그래서 명이나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A cup of tea is being drunk D-R-U-K by my mother. 이렇게 하셨다. A cup of tea is being drunk by my mother. She is not taking a picture of him. 하고 있네요. She is not taking a picture of him. 그러면 수민아, 얘를 바꾸면 a picture of him is not being taken by her. 하면 되겠다. A picture of him is not being taken by her.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were they painting the house? 하고 있네. Were they painting the house? 그러면 촬영아, 얘 바꾸면 어떻게 되지? Was the house being painted by them? Was the house being painted by them? 하고 물음표. Was the house being painted by them? A cup of tea is being drunk by my mother. A picture of him is not being taken. Is not being taken by her. 그 다음에 was the house being painted by them? 예, 그래서 수민 채점.
다 맞았죠. 그러니까 a cup of tea is being drunk. 차 한 잔이 마셔지는 중이다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a cup of tea is being drunk. 다음에 사진이 찍히는 중이 아니다가 뭐라고요? A picture of him is not being taken. Is not being taken. 그러니까 그 다음에 was it being painted? Was it being painted? 그것은 칠되어지는 중이니 중이었니? Was it being painted? 됐습니까? 그 다음 수동태 문장은 능동태로 바꿨어라. The cake was being made by me. 오케이. 그래서 기태현 I was made the cake. I was make the cake. 다음 계속해서 A letter is being written by Max. 죠. 오케이. 그래서 뭐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중이다. 누구에 의해서? Max에 의해서. 그러면 지훈아. Max is writing. 아, is writing a letter. 다음 football is not being played by us. Football is not being played by us. 를 바꾸면 몇 명이나? We isn't playing football. Okay, 그 다음에 is the film being watched by her? 수민? Is she watching the film? 오케이. 그래서 1번 1번 어 지훈 맞아 틀려? 어떻게 고쳐야 돼? I was making the cake. I was making the cake. 동의하십니까? 네. 오케이. 나는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죠? 나는 만들고 있는 중이어서 그 케이크를 The cake was being made. The cake was being made. 케이크가 만들어지는 중이었다가 뭐라고요? The cake was being made. 자,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자꾸 반복해서 말하면서 익혀야 됩니다. The cake was being made. I was making the cake. 그럼 계속해서 이거 누가 했더라? 철영 맞나? Max is writing a letter 맞나요? 오케이 맞고요. 오케이 그래서 편지가 쓰여지는 중이다가 뭐라고요? 편지가 쓰여지는 중이다. A letter is being written. A letter is being written. Max is writing a letter. 한번 지훈. Football is not being played by us. We isn't playing football. 맞나요? 오케이 맞고. 그 다음에 Is the film being watched by her? Is she watching the film? 오케이 기태 맞아 틀려? 맞다. 오케이 그래서 나한테 딱 맞은 사람 두 명이나 있죠? 그래서 지훈이하고 또 누구? 기태 명인이하고. 그래서 We isn't가 어디서 있어? 난 처음 본다. 와 뭔데 이거 도대체. 그렇죠. 피곤할 때 뭐가 약이지? 딱밤이요. 그렇죠. 딱밤 약이지. 그래서 또 약 좀 주자. 미 이젠트 나왔다. 미 이젠트. 피곤해. 피곤하죠, 그렇죠. 인생이 피곤합니다 원래. 누가 먼저 저렇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 탑은 에스턴에 의해서 건설되는 중이다. 누구는 그 탑은 어떻게 에스턴에 의해 뭐 되는 중이다? 건설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명인 더 타워 에스턴 더 타워 is being built. 자기가 하는 것 탑과 맞는지 비교하세요. 그다음에 많은 개구리들이 연못에서 잡히고 있는 중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기태요. 빙. 아, 코트. 와, 진짜. 코트. In the pond, a lot of frogs are being caught in the pond. 남 된 것 같고. 그다음 그 차는 너의 아버지의 새 차 되는 중이니. 촬영. Is the car being washed by your father? 3번. 지훈 최점. 3번에. 오케이 좀 이따가 능동태로 좀 바꿔주시고요 누군가가. 2번 수민 채점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아를 뭐로 고쳐야 돼? 왜? 과거 진행형이죠. A lot of frogs were being caught in the pond. 오케이 그 다음에 1번
기태. The tower is being built by Ethan. 그래서 is the car being washed by your father? 능동태 바꾸는 건 명일이가 해주면 되겠네. 어. Is your father? 왔어. Is your father washing the car? 이렇게? 어. 지훈 맞나? Is the car being washed by your father? Is your father washing the car? 맞죠 뭐. 있습니까? 맞죠 당연히. Is the car being washed? 그 차가 세차 되는 중이니가 뭐라고요? 이 그 차가 세차 되는 중이니. Is the car being washed?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가? 어디서? 뭐 하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촬영 잠깐만 더 bread 그다음 뭐 was being baked in the oven. 발음까지 좋고요. The bread was being baked in the oven. 과거 진행형으로 잘 만들었죠. The bread was being baked. B-A-K-E-D in the oven. 다음 그 남자는 경찰에게 쫓기고 있는 중이었다. 기태. The boy was being chased by police officer. The boy was being chased by 뭐? Police officer. By 아, police. 뭐 폴? 아니 경찰관. 경찰 police. By police. By the By the police officer. 다음에 여기 뭐 보이보다는 뭐 보이해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The man was being chased by the police officer 하면 되겠죠? The man was being chased by the police officer. 다음 계속해서 완료 시제 수태 Have been PP Has been PP Has been PP 뭐라고요? Have been PP 그러니까 대표로 have been pp, haven't been pp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봅시다. 소룡 The movie has been played for 2 hours. 오케이, 그래서 for 2 hours 라는 대답을 듣고 아 너무 많다. The movie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좀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기태 매니 Many jobs have been created this year by the president. 이거 왜 했는지 알죠? 네. 좀 이따 해주시고요, 그거. Many jobs have been created this year by the president. 3번, 명인. 네. The bill has been paid by Jenny. 오케이, 계속해서 40번 지훈 20 models have been produced in the past 3 years. 오케이, 4번 좀 이따 누군가 해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수민 The paper had not been sold before he bought it. 오케이, 마찬가지 해석 좀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1번 The movie has been played for 2 hours. 내가 The movie란 대답이 듣고 싶어. 명인아 뭐라고 물을래? 모르겠다. 오케이, 기태야 뭐라고 물을래? 그래서
무엇이 두 시간 동안 상연되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뭐라고 하면 된다? What has been 그렇죠. What has been played for 2 hours? 주어가 궁금하니까 어순이 안 바뀌죠, 이번엔. 만약에 for 2 hours가 궁금했으면 how long has the movie been played?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the movie가 의문사가 주어가 궁금하니까 What has been played for 2 hours? 무엇이 두 시간 동안 상영되었나요? The movie has been played for 2 hours. 그 다음에 2번 촬영 many jobs have been created this year by the president 를 바꾸면 당연하지 by the president 왜 했겠어? The president create many jobs this year.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The president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니까 the president has created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완료 시제 수동태니까 능동태 완료 시제 돼야 될 거. 시제는 그대로 유지돼야죠. The president has created many jobs this year. 네? President create has created. President가 뭐 했다? Has created 했다. 무엇을? Many jobs를. 어? 근데 아 이 this year가 뭔 뜻이지 이거? 올해죠 이거. 올해. 그렇죠? 올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오케이. 자. 이 this year는 며칠부터?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의 1년이란 뜻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시제랑 함께 쓸 수가 있다? 현재 완료 시제랑 같이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무조건 when에 대한 대답이라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내용상 올해가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기 때문에 이 this year는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됐습니까? 이건 사실 고1 문법 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게 될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뭐 차를 이번 달에 뭐 100대를 판매했다 이런 표현할 때 뭐 he has sold 100 cars this year 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왜? 선생님 이상합니다.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이 문장 이상합니다. this year는 when에 대한 이번 뭐 this month는 이번 달에 라는 뜻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인 것 같아서 has sold 라는 표현이랑 못 쓰는 것 같은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만약에 오늘이 3월 13일이라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3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100대를 팔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현재 완료시제랑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this year 나온 김에 미리 살짝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the bill has been paid by Jenny. 그럼 이번에 the bill has been paid by Jenny는 명인이가 능동태 바꿔주면 되겠다. Jenny has paid the bill. 그렇죠. Jenny has paid the bill.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 models have been produced in the past 3 years. 는 뭔 소리야, 기태야? Models have been produced in the past 3 years. 승인형이 모델들이 3년 전에 제공되었다. 오케이, 그럼 좋습니다. 또 네가 생각할 때는 소영이가 생각할 때는 승인의 모델들이 과거 4년 동안 4년 동안 양성되었다. 여기에 모델은 사람 모델이 아니겠죠. 프로듀스가 능동태로 뭐하다야? 프로듀스가 생산하다잖아. 20가지 모델이 모델이었다 생산되었다. 20가지 모델이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인데 뭐 소렌토도 있고 뭐 뭐도 있고 뭐 차 이름 있잖아. 그런 거 20가지 모델이 생산되었단 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in the past 3 years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the paper had not been sold before he bought it. 오케이. 지금 이게 뭔 소리예요? 5번이요? 그 전에는 팔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사기잖아.
그렇죠. 여기 before라는 접속사가 보이고, 그가 샀다 라는 얘기하고 팔리지 않았다. 그러면 사고 나서 안 팔렸어, 안 팔리고 나서 샀어. 그렇죠. 안 팔리면 안 팔려야 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안 팔렸다는 표현이 그래서 이렇게 대과거 시제인데 그게 수동태로 된 거죠. 그다음 계속해서 또 칼질하기네요. 누가 어떻게 뭐 당했다. 근데 현재 완료 시제로 하라 그랬으니까 dinner 안 만개 잃어봤자 it has been cooked by me 하면 되겠죠. dinner has been cooked by me. 다음 누구는 왜 때문에 어찌 뭐 되었다 이미 패였다. 그래서 this street has already been closed. street가 close를 합니까? 닫습니까? 닫힙니까? 그래서 this street라는 주어와 close라는 동사사는 this street가 close를 하는 게 아니고 this street가 close를 당하는 수동관계니까 this street has already been closed because of snow. 3번 누가 어떻게 뭐 당하지 않았다. 설거지 되지 않았다. 그래서 the dishes have not been washed by my brother 하면 되겠죠. The dishes have not been washed by my brother. Okay, the dishes have not been washed by my brother. 능동태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기태가. My brother has washed the dishes. 오케이. 근데 문제는 not이 있어, 위에 문장. 밑에 문제는 또 not을 넣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hasn't. 그렇죠. 당연히 hasn't 하면 되겠죠. My brother hasn't washed the dishes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라. I have found my bike in the park. 누가 뭐 했대요? I have found what? 그렇죠. 이거 what? 그러니까 누가 뭐 했다는 끊어있게 할때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이 좀 이따 수동태에서 주어가 되겠죠. My bike가 주어가 되겠고요. Where in the park? 그러니까 그러면 내 자전거가 발견되어졌다. My bike has been found. By whom? By me, where? In the park. 뭐 in the park하고 by me는 순서 크게 관계 없습니다. My bike has been found by me in the park. 그럼 뭐, my bike has been found in the park by me. 그렇고요. Have the girls learned Chinese라고 묻고 있네요. 그 소녀들이 중국어를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배웠습니까?라고 현재 완료적으로 묻고 있죠. 누가 뭐 했니? Have the girls learned what? Chinese. What에 대한 Chinese가 주어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Chinese가 익혀졌습니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의문문 만들기 힘들면 그러니까 의문문 아니고 그냥 평소문 만든 다음에 의문문 만드는 방법으로 하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Chinese가 쭉 익혀져 왔다라는 의문문이 아닌 문장은 Chinese has been learned 하면 되겠죠. 내가 필요한 건 의문문이니까 뭐만 살짝 들고 가면 돼? has만 앞으로 들어가서 has 뭐 Chinese 이상이 has Chinese been learned by the girls 하면 되겠죠. has the Chinese been learned? 중국어가 익혀졌습니까? has Chinese been learned by the girls? have the girls learned Chinese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has Chinese been learned?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동태 수동태에서 어려운 것은 의문문 같은 게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의문문 바로 만들기 힘들면 평소문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 뭐 앞부분 있죠. 우리가 끊어있게 할때 맨날 하는 거 주어동사 부분을 좀 쪼물딱 해서 묻는 문장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They have not read the book yet죠. 그들은 아직 그 책을 읽지 않았다. 그들은 뭐 했다? 그들은 읽지 않았다. What?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사 not yet이니까 아직 안 읽었다는 얘기 되겠죠. 그들은 아직 그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책은 아직 읽혀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책은 아직 읽혀지지 않았다. The book hasn't로 줄일게요. hasn't been read. 그렇죠. The book hasn't been read by them yet. The book hasn't been read by them yet. The book hasn't been read by them yet.
예세 순서는 이렇게 끝에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I had worn blue shoes before I bought new ones. 내가 뭐 했다? 내가 입었다. 착용했죠. blue shoes. 파란색 신발을 내가 새 신발 사기 전에 했습니까? 그러면 I had worn 뒤에 what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장의 무슨어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죠. 파란색 신발이 신겨졌었다 이 말이죠. 파란색 신발이 착용되어졌다. blue shoes had been worn. 그렇죠? blue shoes had been worn by whom? by me. 그 다음 before I bought the new ones는 그냥 붙이면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걸 가지고 막 얘를 어떻게 수동태로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통째로 뭐에 대한 대답이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정확하게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새 것을 구입하기 전까지는 blue shoes had been worn. 파란색 신발이 착용되어졌었습니다. blue shoes had been worn by me before I bought the new ones. 자, 누구는? 어떻게? 얼마 동안? How long? 두 달 동안? 뭐 당했다? 녹음되어져 왔었다.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Day죠. 그쵸? 명인이 졸린갑다. 명인이 해보자. Her songs have been recorded by him for 2 months. 안 되겠죠. Okay, 그래서 her songs가 궁금해. 좀 이따가 뭐라고 물을지 질문해 주고 her songs have been recorded by him for 2 months. 그다음 언제 내가 도착했을 때 누구는 탁자가 치워져 있었다. 내가 도착했던 거 언제? 과거. 탁자가 치워졌던 거 언제? 그렇죠. 대과거죠. 이렇게 써먹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거. 오케이. 뭐부터, 뭐 어느 거부터 먼저 써도 되는데요. 오케이. 이 부분을 보고 무슨 절이라 그래요? 종속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또 끝났으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주절. 그러니까 그래서 주절부터 먼저 할까요? 여러분 종속절부터 먼저 했을 것 같은데 종속절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when I arrived, when I arrived.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거 뭐 쉼표. when I arrived the table, 테이블이 낫겠네요. the table had, 그쵸? had been cleaned 하면 되겠죠. When I arrived, the table had been cleaned. Had been PP. Had been PP를 쓰고, the table had been cleaned. Okay, 그래서 명인아, her song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이 그에 의해서 두 달 동안 녹음되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아, 얼마나 오랫동안이야, 이게? What? What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녹음되었습니까? 그러면 what has been recorded 라고 하면 되겠죠. What has been recorded by him for 2 months. 오케이. 자녀한테 또 물어본 이유는 주어 부분이 궁금하니까 어순이 안 바뀐다는 건데 의문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는 has로 바뀌어야 되죠. What has been recorded by him for 2 months? 무엇이 두 달 동안 그에 의해서 녹음되었나요? Her songs have been recorded by him for 2 months. 오케이. 그 다음에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이거까지지? 다음 걸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그래서 an invitation card was sent겠죠. an invitation card was sent to Anne by him.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능동태로 좀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a little dog is given to her by Jason. 작은 개가 주어졌다 그녀에게 제이슨에 의해서 능동태 해주시고요.
다음에 디저트 will be made for you by him. 디저트가 후식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에 의해 능동태로 바꿔주시고요. An invitation card was sent to Anne by him. A little dog is given to her by Jason. Dessert will be made for you by him. Okay, 그래서 수민. An invitation card was sent to Anne by him. 능동태 바꾼 뭐? He 그가 sent 했다. An invitation card to Anne. He sent an invitation card. 그가 보냈다. What? 무엇을? An invitation card. Where? To Anne에게. Anne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어떻게 해도 되죠? He sent an invitation card. 이렇게 해도 되죠. 지금 몇 형식입니까? 4형식, 3형식 다 되는 거죠, 지금. He sent an invitation card. 4형식 해도 되고. He sent an invitation card to Anne. 3형식 해도 되고요. 다음, a little dog is given to her by Jason. 여기다, 능동태 바꾸면 어떻게 되니? Jason. 잠깐만. 이거 좀 열고요. 제이슨 give Okay. 다음, dessert will be made for you by him. 기태, 능동태. He made dessert will for you. 와우. Will be for you. Will be for you. 그냥 기분상 will be가 기분이 좀 더 나아지지. 마음이 푸근해지고 있어. 집에 가서 다리 먹고 잠수자. 제이슨. 두 애는 안 보이는데 그 문장에? To her? A little dog. 이렇게? By. 어디다가? By a little dog? By a little dog. 난리 났네 이 친구들. 아니 봐봐, 아이고 우리 수학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한글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번 문장을 뜻을 한글로 놨으면 A little dog is given. 작은 개가 주어진다. To her. 그녀에게. By Jason. 제이슨에 의해. 그럼 뭐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문장을 능동태로 보면 누가 뭐 한다? 제이슨이 준다. 그 다음에 what이 남았고 where가 남았어. 뭐가 와야, 먼저 와야 돼. what이 먼저 와야 되냐. what, 무엇을, 작은 개를, where, 그녀에게, 그네? 바꾸네? 여기. 이렇게 되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is given이니까 걔가 주어지는 게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니까 제이슨이 주는 것도 무슨 시제여야 돼? 현재 시제여야 되겠지. 그러면 제이슨이 준다. 제이슨 기브가 절대로 아니고 제이슨 gives what? A little dog to her. 이렇게 해도 되고 제이슨이 줍니다. 이건 지금 방금 했는 건 3형식 문장이죠. 동사의 목적어,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전치사를 달고 왔기 때문에 얘는 give의 목적어가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목적어가 지금 한 개니까 이런 걸 보고 몇 형식이라고 그런다? 3형식이라고 하는데 give 동사는 수요 동사니까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로 준다. give, av 구조도 되니까 Jason gives whom, her, what,
a little dog. 이것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기태야, 3번 문장 dessert will be made. 후식이 뭐 될 것이다? 후식이 만들어질 거래죠. 후식이 만들어질 것이다. For you, 너를 위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By him, 그의 위해. 그러면 만들 것이다, 만들란 말이야. 누가 만들어? 디저트가 만들어? 네가 만들어? 그가 만들어? 그러면 그걸 한글로 하면 그가 만들 것이다. 그 다음에 what이 남았고 why가 남았어. what? 후식을. 왜? 널 위해.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가 만들 것이다가 영어로 뭐야? He. He. Make. 만들 것인다인데. He will make. What? Dessert. Dessert. 왜? For you. For you. 해도 되고 make A, B 구조로 해서 He will make you dessert 해도 된다고 말이야. He will make you dessert. 이 두 가지가 다 된다고. 어, make 동사도 그렇고 give 동사도 그렇고 위에 나왔던 send 동사 send A, B 하면 A에게 B를 뭐 전부 다 수여동 여러분들 중1 때 사형식 문장이니 삼형식 문장이니 할 때 배웠던 개들이라고. 위를 이상하게 썼네. 뭐 여러분 알았어. 똑같았어요. He will make you dessert. He will make dessert for you.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B. 다음 우리말 뜻과 같게 되도록 어쩌고 저쩌고 해라.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그 시계는 어떻게? 누구한테? 뭐했다? 뭐였다? 그니까 그 시계는 나를 위해 되었다. 아이고 얼마냐. 칼질 막 하네. 그러면 그 시계가 보내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딱 봐도 무슨 시제인 것 같아? 과거죠. 그럼 그 시계가 과거에 보내줬다. The watch was sent. 멈미 to me by someone. The watch was sent to me by someone. 그래서 얘 능동태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 가방은 나를 위해 아버지에게 구입되었다. 딱 봐도 시제가 뭐야? 그렇죠. 그럼 누군 뭐했다? 새 가방은 구입되었다. 왜? 날 위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새 가방이 구입되었습니다. The new bag was bought. 하면 되겠죠. The new bag was bought for me by my father. 이것도 마찬가지 능동태 해주시고요. 그 다음 칼질하기. 무엇이 약간의 조언이 누구에 의해 너를 위해네요. 그렇죠? 너에게네요. 너에게 누구에 의해 그에 의해 뭐되어 주어지게 될 것이다네요. 약간의 조언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무슨 동사 쓰란 말이에요? will 쓰고 또 받게 될 것이라는 표현을 수동태로 하려면 아니 동사가 뭐냐고. give죠. give. 그렇죠? give를 사용하란 말이죠. give. 그러면 미래시제니까 약간의 충고가 주어짐 될 것이다. 명인이 심심한가 보다. 그래서 뭐죠? some advice. 윌 비 리시브드 to you by him. 그렇죠. 수업을 안 듣고 있으니까 저렇게 하죠. will be received. receive AB가 되나? receive 동사는 수요 동사가 아닙니다. will be given이죠. some advice will be given to you. receive AB가 뭔데? receive는 받다가 맞긴 한데요. 어? 번역기 너무 돌리지 마시고요. 맞습니까? some advice will be given. 여기에서 받게 될 것이라는 동사를 무슨 동사를 가지고 표현하고, 아, 이거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 받게 될 것이라는 표현을 주다라는 동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받게 될 것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법, 뭐?
수동태랑 연결시키면 받는다는 표현을 뭘 가지고 할 수 있어? 준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받는다는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으니까? 수동태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럼 주다가 기분은 받, 기분이면 받는다가 뭐야? 비기분이란 말이야. 비기분. 네? 네? 준다가 기분이니까 받는다가 뭐라고? 비기분이라고요. 봄도 오고. 오케이. 그래서 명인 능동태로 바꿔주세요. The watch was sent to me by someone. 능동태로 바꾸면 someone. 누가 뭐 했다? 그 시계가 응? sent me to 이제 좀 할 때도 안 됐나? 응? 선생님 계속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응? someone sent 했다 누구에게 whom, me, what, the watch를 이렇게 해도 되고 Someone sent the watch to me 해야 되겠죠. Someone sent 했다. What the watch를 누구에게? To me에게. 이 두 가지 표현이 모두 가능한 사형식의 수동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new bag was bought for me by my father. 히태 능동태. 누가? My father가 뭐 했다? My father bought, bought 했다. The new bag. The new bag을. For me. 왜? For me. 해도 되고, my father bought me, bought me the new bag. 해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명인. 예, 능동태로 바꾸면. Some advice will be given to you by him. 을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그가? 그가 줄 것이다. What? Some advice를 누구에게? To you에게 해도 되고 He will give you some advice 해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능동태 문장을 밑줄 친 부분을 주어라는 수동태로 바꿨어라. 그래서 My brother gave me a rubber. 누가 뭐 했다? My brother가 gave 했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 미에게 무엇을? 로봇을. 그렇죠. 그럼 로봇이 뭐 되어졌다? 로봇이 주어졌다.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에 로봇이 주어지려면 a robot was given. 뭡니? To me. By my brother. 하면 되겠죠. A robot was given to me by my brother.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미 첫 번째 질문 미를 주어로 해서 미를 주어로 능동태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미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아 능동태를 바 아 뭐야 능동태라고 그랬네.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죠. 미를 주어로 한 수동태가 가능한지 아닌지 얘기해 주세요. 이거를 왜 얘기해야 되는지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수동태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he told me surprising news. 그가 말했죠. 누구에게? 미에게. 무엇을? 놀라운 소식을. 그건 나에게 놀라운 소식을 말해줬는데, 그러면 미를 주어라면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내가 들었다. 무엇을? 놀라운 소식을. 누구에 의해? 그에 의해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들었다. 시제가 과거 told도 보이죠. 내가 들었다. I was told. What?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도 되겠죠. Surprising news를 어떻게? By him이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엔 내가 뭐가 궁금하겠어? 뭐가 궁금하겠어? Surprising news가 주어가 될 수 있는지 됐습니까? Surprising news를 주어로 수동태가 가능한지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것도 맞아. 미를 주어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서프라이징 뉴스를 주어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의미가 어색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따져보고 가능하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송트도 가능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Fred asked the students some questions. 누가 뭐 했다? Fred가 물어봤죠? 누구한테? 학생들한테 무엇을? 몇 가지 질문을. 그건 some questions를 주어라라 그랬네. Some questions. some questions를 주어라면 몇 가지 질문이 언제 질문되어졌다? 과거에 질문되어졌다 이거 하면 되겠죠? asked가 과거니까 몇 가지 질문이 과거에 질문되어졌습니다. Some questions were asked. 뭐죠 스튜던츠? 그렇죠. of the students. 누구에게? by Fred. Some questions were asked of the students by Fred. 이번에 뭐가 궁금할 것 같아? 민이나? 그렇죠. the students를 주어로 할 수 있는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마찬가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ngela will make. Angela가 뭐 할 것이다? 만들 것이다. Whom? You. 너에게 무엇을? A cup of tea. Angela가 너에게 차 한 잔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A cup of tea를 주어라면 저 차 한 잔이 뭐 될 것이다? 만들어질 것이다. 그럼 그걸 영어로 하면 A cup of tea will be made. One new for you by Angela. 어? 그러면 이번엔 내가 뭐가 궁금하겠어요? 엔젤라를 you를 엔젤라는 벌써 주어였고요. you를 주어로 수동태가 가능한가? 그 위에 시험지 있는 거 알죠? 1학년 거기에 시험지 있는 거 알죠? 네. 가능하다면 유를 주어로 수동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a robot was given to me. 로봇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by my brother. 그러면 키테야 네. me를 주어로 수동태가 돼? 내가 이걸 묻는 순간 네 머릿속에는 무슨 일이 나냐? 내가 받았다라는 표현이 되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라는 얘기야. 내가 받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받았다.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면 돼? What 오면 되고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하여가 그 다음 오면 되겠죠. 그럼 내가 받았다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지? I was given. 그렇죠. 내가 받았습니다. I was given what? A robot by my bro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give 동사는 직접 what에 대한 대답도 주어가 되고 whom에 대한 대답도 주어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로봇이 주어졌다도 되고 내가 받았다 라는 표현 두 가지 다 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I was taught. 내가 뭐 했다 이거. 이거 대신에 한 단어로 바꾸라면 h로 시작하는 뭘 써도 돼? 내가 들었다잖아. 그렇죠. 이거 heard로 써도 되는 거죠. 다만 by him이 오는 건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tell을 수동태로 하면 tell이 말하다인데 be told 하면 들었다라는 표현, 듣는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들었습니다. 무엇을 놀라운 뉴스를 그에 의해서. 그러면 명인 surprising 뉴스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가 돼? 라고 묻는 순간 안 됩니까? 되죠. 놀라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이야기 전달되어졌습니다.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자면 무슨 목적어는 전부 다 돼? 직접 목적어는 수동태로 다 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 뭐에 대한 대답이 안 될 수도 있어? whom에 대한 대답은 안 될 수도 있어. whom에 대한 대답이 왜 안 되느냐? 사람이 만들어진 바 어디까지? 그래서 사람이 뭐 된다? 그렇죠. 팔린다, 구입된다 이거 다 어디 가죠? 내가 지금 얘기한 동사들이 뭐야? make 동사, buy 동사 그렇죠? 그 다음에 send 동사는 됩니다. send는 돼요. send는 되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make나 buy 같은 동사들은 whom에 대한 대답,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가 안 된다 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러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라는 얘기는 surprising news로 시작하면 되겠죠. surprise, 뭐 대충 쓸게요. 선생님 뭐 영타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surprising
뉴스가 안만 길어봤자 이거 뭐야?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S 달렸으니까 day죠. It이죠. It S 달려있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Was told. 놀라운 여기까지 뭐라고 했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누구에게? To me에게. By him에 의해서. 이게 둘 다 된단 말이야. I was told. 내가 들었다. Surprising news를 by him도 되고. Surprising news was told.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To me에게 by him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some questions were asked. 몇 가지 질문이 질문되어졌다.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of가 오는 것도 중요하죠. 이거 ask 동사는 ask AB에서 ask B of A로 순서가 바뀐다고 했으니까 of 쓰는 거고요. Friday 에서 그러면 학생들이 서스튜던트를 주어로 수동태가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은 학생들이 뭐 받았다? 질문을 받았다. 됐습니까? 여기는 질문이죠. 질문을 받았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됐습니까? 학생들이 질문을 받았다. The students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the students were asked.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 보면 되겠죠. some questions by Fred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Fred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형식의 수동태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럼 계속해서 A cup of tea will be made. 차 한 잔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왜? 너를 위해서 엔젤라에게. 그러면 you를 주어로 수동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쵸? 왜? you will be made. 네가 뭐 될 것이다? 만들어질 것이다. 하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고요. 이렇게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었죠. by 같은 동사들. sell 같은 동사들. 그러니까 sell AB 하면 뭐예요? sell AB. A에게 B를 팔다. 했습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사람 품에 대한 대답을 수동태로 만들어 버리면 누군가가 팔린 사람이 팔린다라는 얘기가 되죠. 하여 물건은 팔린다라는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what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는 수동태를 할 수 있지만 품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make도 마찬가지, buy도 마찬가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했고요. 그다음에 뭐 칼질하겠네요. 그는 누구에게 누구로부터 손님으로부터 한 가지 질문을 뭐 했다? 받았다. 그가 질문 받았다는 얘기죠. 시제가 뭔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죠. 그러면 그가 질문을 당했습니다. 과거로 하면 he was asked 하면 되겠죠. he was asked. he was asked what? a question. by a guest 하면 되겠죠. He was asked a question by a guest. 오케이, 얘를 가지고는 뭘 좀 더 심층학습할 거냐. 얘를 능동태로도 바꾸고요. 능동태 바꾸기 전에 이번에 뭘 물어보겠어? 누구를 주어로? what에 대한 대답이죠. a question을 주어로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그 편지는 리타에 의해서 나에게 쓰여진 것이었다. 했네요. 누가? 편지가 어떻게 누구에게 나에게 뭐 된 것이다 쓰여진 것이었다. 시제가 뭔 것 같아? 딱 봐도 과거죠. 그래서 그 편지가 과거에 쓰여짐 당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편지가 과거에 쓰여졌었다라고 얘기하려면 the letter was written 하면 되겠죠. the letter was written.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 붙이면 되겠죠. to me by Rita.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심층학습은 뭐가 궁금하겠어? 첫 번째 질문은 뭐겠어? I를 주어로 할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겠죠. me를 주어로 I를 주어로 할 수 있느냐와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능동태 전환이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심층학습 자 he was asked. 그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what a question by a guest. 그러면 a question was asked가 되냐 안 되냐 이겁니다.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네. 당연히 되겠죠. what에 대한 대답은 듣고 없다고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질문당했다. a question was asked. 그 다음에 뭔 힘이겠어. 그렇죠. 아까 했던 그거죠. of him by a guest 쭉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the letter was written. 그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to whom? to me by Rita에 의해서. 그러면 I was written이 되냔 말이죠.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I was written 하는 순간 내가 뭐야? 내가 무슨 뭐 글씨도 아닌데, 내가 무슨 스토리도 아닌데 쓰여졌다. 그러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쓴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로 바꾸는 거죠. 누가 썼어요? 리타가 언제 썼어요? 과거에 썼으니까 리타가 과거에 썼다. Rita wrote.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할까? 더 레터부터 할까요? 그러면 더 letter to me 하든지 Rita wrote me the letter 하든지 이해됩니까? 뭔가 쪽쪽 빨아들이는 표정들이 막 있네요. 아 오영식 가야 되는데 그치? 시간이 벌써 시간이 쉽다. 오늘은 풀이만 했네요. 아이고, 자 그래서 아, 선생님이 여기 뭐라고 쓸 것 같은지 니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워크북 잘 안 해요. 네. 워크북 풀이하세요. 이제 풀이 완료했어. 동아리 시간 때 해야지. 이거 이거 아, 오 어차피 그거 할 텐데 오페라 그때 들을 텐데 뭐 막 뭘 영화 감상이 좋겠다. 독서통은 둘이 막 오페라 엄청 많은데 오늘 하셔 싸움 나이다. 오페라 때 딱 쓸 때 그거 해야지. 영웅 영화 발매 무렸어 아니야? 수민 축제 내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몇 분이에요? EBS 주변. EBS 집에 누가? 해유. 아, 힘들다. 자, 너도 똑같이 이상하겠어. 내가 이거 뭐하라는 얘기냐? 여기에 쭉 보고 모르는 단어 필수 치고 하는 순간에서 쓰란 말이야. 아, 여기에 모르는 단어는요? 네. 엄청아. 아, 네.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쓰란 얘기. 없었던 거 같아. 아, 대단한데? 아, 이것도 없었던 거 같지? 여기에 모르는 거 찾아 쓰란 말이야. 여기에 이 영역구에 해당되는 나무를 쓰란 말이지. 아, 그냥 찾아, 이거 그냥 찾아보는 줄 알고. 통화해, 이제. 엄청 귀여워. 그 다음에, 그다음부터 대화, 본문, 이탄은 나한테 낼 필요 없고, 뭐 하라는 얘기야, 이거. 이렇게 하고 영어 말하라고. 됐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들어갔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